번째, 저희가 유형별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자, 재화를 판매를 할 때, 재화로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우리가 인식을 할 거다라고 되어 있고, 교재 64페이지에 총 5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공통적인 포인트는요, 저희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하고,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, 자,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건데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한테 이전된다. 저희가 물건을 판매를 할 때, 이제 이 어떠한 위험과 보상이 있다면 저희 쪽에서 판매자 입장에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구매자 입장으로 넘어간다. 자,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재화의 판매로 보겠다. 자, 두 번째.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수 있다. 자, 세 번째.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, 네 번째.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, 다섯 번째.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제가 재화를 매출을 했다면, 재화로 수익을 인식을 할 거면, 그 재화를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원가, 제조 원가, 매출 원가,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우리가 측정을 할수 있어야만 수익에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.